이 자유조선의 핵심 리더로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인물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창이 누군지 저희 프로필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에이드리언 홍창이에요. 30대 후반, 예일대를 졸업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재외 한인교표,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의 선교사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2004년에 북한 자유라는 NGO를 설립해서 탈북자를 구출하는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2006년에 중국에서 탈북자 6명을 탈출시키려다가 중국에서 체포 수감된 이력도 있습니다. 김정남, 김한솔과도 친하게 알고 지냈던 사이, 그리고 멕시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day when North Korea is free. It may be 100 years from now or maybe 10 years from now, but that day will come. 노영희 변호사님, 이 에이드리언 홍창이 아마 핵심 리더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에이드리언 홍창이 이끌고 있는 이 자유조선 멤버 중에 한국인도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면서요? 뭐 샘 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우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조직의 핵심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 나온 김한솔, 그러니까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이 자유조선에서 지금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에서 이런 그 체제 유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해서 해외로 지금 양명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좀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조선의 실질적인 설립을 누가 했는지 또 현재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2017년도 말레이시아에서 그 김정남이 암살당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좀 반대 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실은 그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이 단체에서 선언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행보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사들을 결집하는 역할을 이 자유조선은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체나 정확한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드리드에 있는 대사관 습격 사건 관련해서는 FBI가 지금 개입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마 미국에서도 좀 CIA 개입설하고 FBI 개입설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이중적으로 좀 약간 이 북한에 있는 단체와 또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러 장면들 아까 저희가 사파로 보내드렸잖아요. 그 스페인 대사관 습격하는. 그런데 두 가지 장면도 저희가 또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 장면은 에이드리언 홍창이 스페인 경찰을 만나서 스페인 경찰을 돌려보내던 장면이고 두 번째 제가 주목한 장면은 이 에이드리언 홍창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FBI를 접수하는 장면인데 김병인 박사님 네. 그 장면에서 과연 어떤 정보를 FBI에 건넸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FBI가 처음부터 이 사건의 임발부가 됐는지 아니면 이들이 독자적으로 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FBI를 접촉했는지 두 가지 가능성은 저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조선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조선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들은 습격하거나 공격을 가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북한의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은 다 불법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자기들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애써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스페인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신병 인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범죄인에 대해서 인도 요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를 먼저 발생시키고 난 뒤에 FBI가 접선했을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저 자리에서 결국 갖고 나오게 된 게 휴대폰, 노트북,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드디스크까지 다 갖고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 태영호 공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빨치산식 암호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핵심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접촉을 해서 미국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유조선과 함께 도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에이드리언 홍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유조선의 핵심 리더라고 지금 여러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알려지게 된 인물이 자유조선을 이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여기 개입돼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행동대장 역할으로서 에이드리언 홍창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러한 인물들을 보호해주면서 북한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그동안의 거래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 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유조선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